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ETF 시리즈 기사를 끝낸 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심리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강의는 오마이뉴스의 기사화된 내용에다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4화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리즈의 제목은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모든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리가 어떤 선택을 이끌어내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투자자가 실패하도록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투자 심리, 즉 투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저금리 상황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동안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주식 투자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까지도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요. 고공행진하는 집값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했던 국민들이 LH 부동산 투기를 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른 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극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생존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심리, 투자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군중심리를 증명해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전망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은 투자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 두 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만하고 실험 경제학자 버넌 스미스가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행동 경제학이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이 행동 경제학 또는 행태 재무학은 1979년 대니얼과 에이머스 버스키에 의해서 전망 이론이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스펙트 이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일부 심리학자를 빼놓고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뭔가 획기적이고 기존의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카너만과 버스키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학이 자신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죠.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경제학자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후 리처드 테일러가 나와서 전망 이론을 적극 수용하면서 행동 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참고로 2010년의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경제학 분야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 바로 이 전망 이론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테일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일러는 카너만이 참여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출범한 이 펀드는 2017년까지 무려 S&P 지수 500 지수를 두배 가까이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까지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비합리적인 결정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질러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초심자들은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쉽게 속입니다. 또한 속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속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속아 넘어가요.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웹상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자 착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A와 B의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같은 색입니다. 명도가 같아요. 자, 믿을 수 없을 테니까 주변부를 지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판으로 해당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A와 B의 그 색깔이 같죠? 명도가 같습니다. 차이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선택 메뉴로 바꿔가지고 용암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A와 B의 회색 명도가 똑같습니다. 같은 색이에요.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는 A와 B가 같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A와 B가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착시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꺽쇠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뮬러리아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두 선의 길이가 달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양쪽에 있는 이 꺽쇠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 꺽쇠를 가려보면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웹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착시 그림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마치 사람들이 백혈구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듯이 필터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몹시나 요사스러운 존재라서 천방지축으로 날뜁니다. 때문에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지가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동 필터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전자동 필터링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다 안다고 해서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에 비하면 그 차이는 무척이나 큽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이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심리적인 약점 때문이에요. 사실 이 맹점은 지구상에 인류를 번성케 만든 원동력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있어서만큼은 실패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가 알고 있어야 할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책을 세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대니얼이 30년 만에 쓴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영어 원제는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건 행동 경제학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스펙트 이론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거기에 관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책의 지은이가 마이클 루이스인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머니볼을 쓴 작가입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쓴 책이 또한권 나왔는데요. 이 책은 아직까지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추후 다 읽어본 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간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예전에 테일러가 쓴책 중에서 너지라고 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도 꼼꼼히 봤는데요. 아주 괜찮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행동 경제학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